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통신 방송 설비인데요. 통신 방송 설비는 우리가 408페이지에서 통신하고, 방송 설비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출제 빈도가 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09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에서 방송 공동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준이 나온다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교재에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레벨 조정기란, 그래서 출제가 될 만한 것만 찍어서 제가 좀 봐드릴게요. 레벨 조정기란, 그래서 수신 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신호의 세기를 고르게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레벨 조정기가 세기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12번을 한번 봐보세요. 세대 단잠이란, 그래서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통신선로 또는 방송 공동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 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 공간에 설치하는 분배함을 말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보실 것은 41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2번의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장치함 내부는 절연 보조장치, 잠금장치, 통풍구를 설치할 것, 그리고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 공용 부분에 설치할 것, 이렇게 됐죠. 그 부분 보시고 4번 보시면 증폭기, 분배기 등 서로 간의 신호에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런 거 보시고, 5번이요. 각 세대별 단잠에는 각층 장치함으로부터 인입되는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을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선로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선로에는 출력 단자의 임피던스가 75 오음인 분배기 및 직렬 단자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11페이지로 가보세요. 구내배관이 있어요. 구내배관.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방송 공동 수신 설비에 사용되는 구내 관로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주세요. 박스 안에. 그래서 보시면 2번을 봐보세요. 배관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배관이 있으면 이 배관으로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이 전선을 넣는데 여기가 32% 이하로 이렇게 하래요. 전선을 꽉 채우지 말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고 굴곡률 반지름,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구기는데, 구겨서 이렇게 그 방향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원 지름으로, 이렇게 지름으로 따지면 여기가 반지름이, 얘가 예를 들어서 2cm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6배 이상이 되니까 최소한 12cm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확 잡아서 꺾지 마라. 좀 완만하게 꺾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배 이상도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고, 4번을 보시면 장치함으로부터 세대 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로 하며 그 굴곡 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해라. 그래서 180도 이하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빼서 여기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해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빼서 여기 이제 콘센트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이 정도까지, 여기가 90도 되고 여기가 90도 되고 요 합을 합하면 180도 이하로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여기까지만 해라. 그래서 굴곡은 세 군데까지로 해야 되지만 총 각도는 180도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까지 여러분이 좀 봐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 안테나 설치 방법이 있고 거기 3번을 한번 보시면 수신 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돼 피레칭과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수신 안테나는 피레침하고 1m 이상 간격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12페이지 가시면 군의 3장을 보시면 중간 부분이에요. 군의 전송선로의 설치 범위가 있어요. 종합유선방송 군의 전송선로의 설비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 단자 한까지로 한다. 그래서 군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 단자 한까지를 군의 전송 선로 설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배기 4번을 보시면 분배기와 분기기가 있는데 거기서 2번을 한번 봐보세요. 유유 분배 단자와 유유 분기기 단자 분기 단자는 사용해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그래서 아까 75옴 나왔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75옴이 분배기는 75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인입 접속점이 있어요. 군의 여기에서 뒷줄로 가면 군의 전송선로의 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점은 군의 전송선로의 설비 중 보호기의 인입 커넥터로 한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만 읽어주시고요.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디로 보시냐면 414페이지로 보시면 이제 홈 네트워크 설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비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홈 네트워크 설비는 414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홈 네트워크 설비를 이렇게 보시게 되겠는데요. 홈 네트워크 설비는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로부터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냐 처음에. 그러면 아파트로 따지면 이런 곳에서 정보를 받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시설이 있겠죠. 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MDF라고 그래요. MDF MDF는 뭐냐 그러면 군의 집중 통신실이에요. 이 통신시설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MDF실에서 딱 받아가지고 여기는 뭐가 이렇게 있냐. 기계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화선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이렇게 전화선로 또 인터넷 등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가 이제 이 설비들이 이 단지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단지망이고 여기까지 합쳐서 여기는 또 어디냐? 그럼 방제실이에요. 방제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보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와요.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모니터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에 이렇게 직원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건축물에 이런 그 직원들이 관리하는 관리 직원들이 앉아서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방제실에서 이 재반 이제 컨트롤을 좀 하겠죠. 그래서 이 방제실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이게 이제 세대로 이렇게 가기 세대. 세대로. 그러니까 세대가 있다면, 이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세대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게 뭐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첫째 이게 뭐냐면 월패드예요. 우리가 이게 벽에 붙어 있는 패드라는 뜻이에요. 벽에 붙어 있는 패드. 그럼 벽에는 패드. 패드는 뭐예요, 우리가? 이 패드는 허리가 아프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패드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스. 그런 거 붙이잖아요. 그런 거 붙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패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벽에 그런 패드를 붙였어. 그게 바로 뭐냐? 그럼 월패드예요. 이 월패드는 우리가 어떻게 돼? 요즘 핸드폰 하나면 거의 모든 거를 이렇게 그 전자적인 거를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세대 내에서는 그럼 뭐로 이렇게 그 세대 내에 전부 이런 걸 컨트롤 할수 있느냐? 그럼 이 월패드가 다 컨트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대 내에서는 핸드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벽에 붙이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패드로부터 컨트롤을 이렇게 다할수 있도록 이 정보를 여기에다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지, 서브하고. 그럼 여기 이제 MDF실의 서버에서 이렇게 가면 이 방제실을 타고 이 군의 집중실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세대망이고, 여기 세대에서 이제 월패드로부터 조명 컨트롤 뭐 이렇게 부엌 후드 컨트롤 뭐 이런 거다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동체 감지기 이렇게 울리고 또 여기는 비상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 요게 열렸다 그러면 또 월패드를 통해서 그뭐 비상사다리가 열렸다고 비상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패드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제실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뭐가 이렇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소방 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방 설비. 소방 설비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방 설비라고 하면 대개는 이제 비상 예를 들어서 비상 방송 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화재가 일어났다. 그럼 여기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소방 설비가 아니더라도 여기 또 방송 설비가 또 여기 있어요. 방송. 그러니까 이제 소방하고 같이 엮이다 보니까 소방이 울리면 이 방송이 좀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상 방송이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 비상 외에는 방송이 잘안 되는 경우가 좀 간섭을 받는 경우가 좀 있긴 있는데 그 비상 시국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화재가 그렇게 되면 소방 설비가 있고 이 소방 설비를 컨트롤하는 또 여기 컴퓨터가 다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있게 되고 이게 하나로 이렇게 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지기가 울렸다. 그러면 어디에서 울렸는지 그리고 화재를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지하 어디에서 울렸는지, 뭐, B지구, 뭐, 예를 들어서 37번에서 울렸다. 그러면 그 지역을 가서 그 감지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가서 봤더니 오작동이더라. 그러면 또 잡아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감지기 불량이면 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비상 방송 설비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난방, 뭐, 지역 난방이다. 그러면 거기서 난방을 컨트롤하는 컴퓨터, 컨트롤하는 컴퓨터가 있죠. 이 컴이 있게 되는데, 이또 컴퓨터에서 우리가 난방이나 급탕을 다 조정을 해요. 원래는 그게 이제 외기 보상으로 해갖고 자기 혼자 다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외기 보상으로 넣으면. 그런데 세대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왜 우리는 그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내는 온도를 1도씩 뭐 이렇게 내리치거나 수동으로 조작을 해서 급탕 온도도 뭐 우리가 이제 그 56도로 이렇게 내보냈다. 그러면 지금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55도나 54도로 내리쳐도 이게 이제 그 세대에서는 그 1도 차이로 이렇게 온도를 많이 못 느끼지만 아무튼 비용이 많이 감소가 또 돼요, 사용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거의 여기에서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에는 또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승강기 같은 거.
승강기를 예를 들어서 이사가 가니까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잡아주기도 하고 승강기를 다 컨트롤 한단 말이죠. 그리고 승강기를 전기해서 전기를 시키려면 거기서 전기를 또 시킬 수도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뭐 가서 이제 열쇠 열고 승강기 안에 들어가서 거기 따고 이제 그 스위치를 온오프 스위치를 또 꺼서 잡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잡을 수가 있지만 이 우리가 원격으로 이렇게 다 컴퓨터로 다 그런 조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홈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 그 CCTV 정보 처리 기기가 여기에 다 포진이 돼 있죠. 이 정보 처리 기기는 개정이 돼서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고 예전에는 CCTV라고 이렇게 한 거 요게 이제 정보 처리 기기로 다 바뀌었죠. 지금 개정이 돼서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보 처리 기기를 또 우리가 이제 판독하려면 거기에다 이렇게 저 멀리 있으니까 이제 컴으로 끌어와서 또 컴에서 이렇게 우리가 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보 처리 기기에서 내가 좀 거기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혹시 거기 물건 들고 들어왔었나요? 승강이 좀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승강이 혼자 탔었어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또 먼저 정보 처리 기기를 이렇게 하면 정보 공개 우리가 이 확인서를 쓰게 하고요. 그거 받아놓고 우리 입주자입니까? 그러고 또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가서 직원이 확인을 먼저 해보죠. 확인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혼자 계시네. 그러면 그때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보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요? 대개는 이제 혼자 있으면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정보 주체가 그걸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을 정보 주체라고 해요. 정보 주체가 본인이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끼어져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여줄 수가 없어. 그걸 보여주면 이제 우리가 그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좀 되죠. 굉장히 좀 커요. 이 요즘은 법적으로 막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징계를 이렇게 하죠. 뭐 2년 이하의 징역 뭐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뭐 그 과태료 뭐 벌금 이렇게 뭐 이런 게 커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함부로 공개를 여러분이 해 주면 안 돼. 요즘은 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뭘 여기에서 내가 뭘 잊어버렸다든지 뭘 했다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뭘 떨어져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뭐 아니면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찾고 싶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오면 그 경찰한테 신고를 하게 해서 경찰 대동해서 경찰에서 이제 그 사람들도 정보 공개로 막 쓰거나 아니면 다 공무원증 다 복사해가지고 첨부하고 그러고 보여줍니다. 수사가 진행됐을 때에는 또 공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여기에서 다 지금 연계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홈 네트워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그 지하주차장 관리 비상 지하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위급하면 비상벨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방지실로 딱 와서 비상이 딱 떠요. 그러면 어디 지역인가 이것도 컴퓨터 모니터로 딱 보고 지하 어디 지역에서 비상이 눌러졌네. 그러면 경비원한테 비상 그 지하 1층 뭐 C구역 34번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비상벨이 울렸는데 어느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관리실 직원이 한번 가보겠죠. 그 기존 직원 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뭐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 그리고 얼마가 비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주차 단속기 뭐 이런 거 주차 차단기도 여기서 컨트롤이 다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타 등등이 여기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대망하고 또 단지망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표명이 되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 홈 네트워크 설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홈 네트워크 설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기준이니까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설비 기준을 한번 봐가면서, 이 설비 기준은 그래도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뭐 거의 10번 정도 이렇게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용어 정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홈 네트워크 워크망이 있는데, 여기에서 집중 군행 시설에 세대까지 연결하는 망이고요. 홈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고요. 월패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 그래서 세대 내 홈 게이트웨이와 단지 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제 주동 출입 시스템, 원격 검침 시스템, 한마디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보시면 통신 배관실, TPS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집중 군의 통신시설, MDF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죠. 국선, 또 그리고 국선 탐잠 또는 국선 배선방과 초고속, 통신망 정비 등 각종 군의 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그래서 방제실이 또 그 뒤에 나오죠. 방제실이란 단지 내 방범, 방제,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서 이 MDF실에서요, 방제실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거기가 여러분 시설에서 공부 좀 많이 하셨죠. 어떤 거냐면, 여기서 뜸바닥 구조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타일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줬어요. 큰 타일로.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배선 같은 것은 이렇게 빼낸다. 그게 바로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뜸바닥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군의 집중, 집중군의 통신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은 19회 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 네트워크 장비가 그 박스 안에 있죠. 거기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16회 때. 뭐 계속 이 앞에도 출제된 것들이 다 문장들이 많은데,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폐쇄회로 텔레비전 장비, 에비전원 장치, 홈 네트워크 장비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난방 제어기를 넣어가지고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417페이지로 와보세요. 예비 전원 장치가 있는데, 세대 내 홈 네트워크 설비에는 정전 시 전원, 예비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예비 전원 장치, 우리가 UPS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제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이 보편적인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다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19페이지로 오시면 단지 서버실이 있어요. 22조. 그래서 단지 서버실이 있는데, 단지 서버실은 3제곱 몇 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지 서버실의 바닥은 이중 바닥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지 서버실은 단지 서버의 성능을 위한 항온, 항습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출입문은 폭 9m 이상, 높이 2m 이상의 우리가 보면 잠금 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며 관계자 외 출입 통제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지 서버실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단지 서버실 역할을 하는 것이 MDF실이에요. 예. 그 아래 또 그 방지실에 나와 있죠. 방지실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중 바닥 방식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중 바닥이기 때문에 다 그걸로 전선을 빼서 그렇게 배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서 보시면 방제실을 한 번 더 보시죠. 방제실에는 홈 네트워크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방제실의 바닥은 이중바닥 방식으로 설치한다. 그리고 방제실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 및 경비실 등과
유무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제실에는 보안을 위한 잠근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제실에는 방제실 내 장비들의 성능을 위한 항온 항습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이제 관리에서 저기 MDF실하고 방제실에서 그 관리가 제반적으로 좀 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제 대민 뭐 이제 그 민원 같은 거 처리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공용부 이제 하자 같은 거 그런 것들 처리를 하고 공용부에 대해서 뭐 이제 청소 이런 거 뭐 경비 업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반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이제 MDF실하고 방제실이 유기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는 이렇게 있어요. 대개는 이제 관리사무소가 있으면서 MDF실로 갈 수 있고 방제실로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눈에 딱딱 보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관리를 한 이렇게 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님이 저렇게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방제실에 필요하면 방제실에 바로 가보고 MDF실에서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 바로 가볼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 관리사무소가 중심에 있으면서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모든 이런 설치 기기는 부하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쪽 귀퉁이로 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부하의 중심 거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가스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